아쉬람에 있는 책들을 정리했는데요. 저 위에는 대학교 때부터 봤던 책들 하고요. 여기에는 이제 요즘에 다 보고 자주 안 보는 책들을 서울에서 가져다 놨는데요. 보면은 뭐 죽음에 대한 거, 웃음에 대한 거, 그다음에 밥, 음식에 대한 거, 그다음에 철학에 대한 거, 이거는 심리학 쪽이고요. 이쪽에는 해석학과, 그다음에 이쪽에 성자분들의 글, 그다음에 여기는 요가 책들. 보면 두세 권씩 있는 것들은 선물을 받은 거기도 하고 한번 사고 몰라서 또 다시 사는 경우들도 자주 있고요. 마사지부터 이제 해부학 책이 여러 권 있고요. 이쪽은 인도에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사왔던 책들이 쭉 있고요. 스와미 라마 선생님 책은 따로, 그리고 여기는 이 스프링 하나당 한 두세 권씩 해가지고 박사과정 때 공부했던 책들을 일부 갖다 놨는데 한 4, 500권 되는 것 같아요. 이때가 참 좋았다. 여기 중론도 있고요. 그다음에 구사론도 있고 나가르주나, 용수, 화엄, 유식학 이런 쪽이 여기 있고, 저 위에는 스와미 라마 선생님, 그 위에는 아빠가 보시는 원서, 조경에 대한 원서인데 너무 어려워서 저는 살짝 위로 올려놓고요. 여기는 경전들. 그요 아래는 제가 석사 때 편집해드렸던 논문들이 한 몇백 권 정도. 이걸 버리질 못하고 있네요. 언젠가는 태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전들 모아놓고 이제 거의 한 번씩 이렇게 그동안 봤던 책들 중에 안 보는 책들은 이렇게 태우고, 중요한 책들은 또 여기 바구니에 따로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 이거는 보니까 제가 이미 그 예전에 사서 2,000원짜리 책을 봤는데, 아슈람 선생님이 이거를 보라 그러셨을 때저 그런 책 모르는데요, 저자도 몰라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봤더라고요, 칼릴 지브란. 근데 저는 이름과 제목을 잘못 외워가지고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 보는 책인 줄 알았거든요. 잘 정리해서 또 유튜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책들도 쭉 찍어서 한번 자주 보는 책들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